우주가 태어났어요. 우주가 태어났다는 얘기는 지금 우리가 거꾸로 갔던 것처럼 어느 시점에서 거의 점에 가까운 작은 곳에 막대한 에너지를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 있는 이 모든 사람을 예를 들어서 1cm 동전 속에다가 크게 동전을 다 집어넣는다고 생각해보면 얼마나 밀도가 높겠어요. 우리를 모두 다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옆에 사람이 부딪히니까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그래서 또 여러분들이 잘 아는 거 질량 보존의 법칙 기억나시죠? 에너지 보존의 법칙. 우주가 작게 태어났어요. 그 속에 들어있는 에너지의 양은 지금이나 그때나 똑같아요. 단지 시간이 지나면서 달라진 것은 우주가 커졌어요. 부피가 늘어난 거죠. 그 이야기는 우주가 태어났던 초창기의 것은 지금 우리가 이 게임을 통해서 알아봤듯이 엄청나게 밀도가 높고 엄청나게 온도가 높은 지역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주가 점점 커짐에 따라서 부피가 커지는 것이니까 밀도가 점점 낮아지는 거죠. 그러면 온도도 같이 낮아지는 거예요. 그게 우주의 역사예요. 그러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하면 아까 쪼갰던 것의 역순으로 일들이 벌어집니다. 처음에 우주가 태어나자마자 엄청나게 뜨거운 온도와 엄청나게 큰 밀도와 더불어서 에너지가 꽉 차있는 우주가 아주 작은 곳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는 이제 우주가 시간이 지나니까 커지기 시작했어요. 에너지로 꽉 차있겠죠? 우주가 조금 더 커지면, 공간이 좀 넓어지면, 온도가 좀 떨어지면 이제 그 에너지는 무엇으로 바뀔까요? 제일 먼저 생기는 물질로 변화가 되겠죠. 그 첫 번째 물질이 뭐라 그랬죠? 제일 작은 것이 쿼크. 현재까지 물리학자들이 알고 있는 가장 쪼갤 수 있는 가장 작은 단위의 물질이 쿼크예요. 쿼크, 그 다음에 또 그런 것이 하나 있다 그랬죠. 전자. 쿼크와 전자가 제일 먼저 생겨납니다. 우주에서. 그리고는 그 다음에 우주가 더 커지고 더 차가워지면 이번에는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이 쿼크들이 뭉쳐서 양성자와 중성자를 만들어내겠죠. 우주가 또 커졌어요. 그러면 이 양성자와 중성자가 합쳐져서 원자 핵이 되겠죠. 그 다음에 우주가 더 커지면 양성자, 중성자, 원자 핵과 전자가 만나서 원소를 이루겠죠. 그 다음에 더 커지면 이제 별이 생성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거꾸로 갔던 것에 역순으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 숫자 좋아하실지 모르겠지만 숫자 몇 개만 외우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성자, 중성자, 전자 이런 애들이 결국은 어떤 원소를 형성하고 있는 아주 기본적인 물질의 단위잖아요. 요리로 이야기하자면 요리의 원재료라고 할 수 있는 애들입니다. 그런 것들이 다 만들어지는 데까지 걸린 시간이 불과 3분이에요. 현재 우주의 나이가 138억 년이거든요. 138억 년이라는 우주의 나이 동안 3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에 양성자, 중성자, 전자라고 하는 우리 몸을 이루고 있고 이 마이크를 이루고 있고 저 태양을 이루고 있고 모든 것을 이루고 있는 아주 기본적인 그런 물질의 재료들이 3분 안에 다 만들어져요. 그래서 우주에서 중요한 시간 중에 첫 번째가 3분. 그래서 와인버그라고 하는 과학자는 태초에 3분간이라는 책을 썼어요. 한번 가서 검색을 해보시면 그 3분이라는 이유가 그 재료가 만들어졌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주의 나이가 38만 년이 됐을 때가 있어요. 137억 년에 비하면 3분도 아무것도 아니고 38만 년도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이 38만 년이 엄청나게 중요한 시점이에요. 그리고 나서는 별로 중요한 시점이 없어요. 사실은 우주에 38만 년이 뭐냐 하면 원자 핵과 전자가 결합을 해서 원소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원소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주기율표 다 기억나시죠? 주기율표 1번부터 이렇게 백 몇 번까지 있잖아요. 주기율표 1번이 뭐였죠? 수소, 2번, 헬륨, 3번, 리튬. 1번, 2번, 3번 수소, 헬륨, 리튬이 38만 년 무렵에 생겨나요, 원소가. 그래서 그 여기 지금 물이 있는데요. 제가 지금 목이 안 말라서 물을 안 마시겠는데 제가 물을 벌컥 보고 마신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물이라는 게 H2O잖아요. 그 H라는 게 수소예요. 이 O라는 거는 산소죠. 그래서 그렇게 돼 있는 게 물인데 이 H가 언제 생긴 거냐 하면 우주의 나이가 38만 년 때 생긴 거예요. 지금 어떤 분이 물을 드시고 계시는데 단순하게 물을 마시는 것이 아니라 138억 년 된 수소를 마시고 계신 거예요. 그때 생긴 양성자들은
지금까지 없어지지 않고 우리가 재활용하고 있어요. 들락날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끝끝내 없어지지 않고요. 없어지는 그 시간이 우주의 종말보다도 훨씬 더 길어요. 자연상태에서 없어지질 않아요. 그렇게 생겨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이 별의 탄생입니다. 우주의 나이가 한 4억 년 됐을 무렵에. 그래서 지금 기억하세요. 일단 그 많은 주기율표 속에 있는 우리 몸속에 있는 것 중에 수소는 우주의 나이가 38만 년 됐을 무렵에 생겨난 것이 지금도 이 속에 있는 거예요. 그 사이에 만들어진 게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가 재활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극단적으로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옛날에 아인슈타인 박사님이 독일에서 또는 미국에서 어떤 강연을 하셨겠죠. 그리고 막 내뱉을 때 수소도 막 튕겨져 나왔겠죠. 그리고 그분이 돌아가셔서 묻혔으니까 묻히면 미생물들이 와서 막 분해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분의 세포를 분해하고 그분 속에 몸속에 있던 수소니 산소니를 다 분해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우연히 그 옆에 나무를 한 그루 심었는데 그걸 누가 베어서 우리나라로 가져왔어요. 또는 뭐 기류를 타고 넘어올 수도 있고.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몸속에 있었던 산소나 탄소나 질소나 이런 수소 같은 것들이 마구 떠돌다가 지금 제 몸속에 여러분들 몸속에 들어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 하나입니다. 다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 여러분들이 사랑하거나 좋아하는 사람들의 산소와 탄소와 수소가 내 몸속에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조금은 위안이 되실 겁니다.